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화경입니다. 이런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제 자신을 숨기고 또 영상을 찍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차근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거의 2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데요. 2년 동안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면 간간이 저희 할아버지랑 뭐 몰카, 먹방 이런 것도 제가 채널에 올리곤 했었는데요. 어느 순간 저희 할아버지랑 함께 영상 촬영을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고 언제든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또 언제든지 같이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, 저는. 근데 어느 순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함께 있을 날들이 줄어든다는 걸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게 갑자기 제가 왜 이런 걸 느꼈냐면 할머니, 할아버지의 연세도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시고 갈수록 몸이 약해지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곁에 있는 시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당연해지지 않을 순간이 온다는 게 너무 무섭고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. 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겠냐.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. 그 영상을 볼 자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을 그냥 다 내려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동안 할아버지랑 영상 일부러 안 찍었어요. 찍고 싶은데 왜냐면 나중에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.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. 전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라경아,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한 재밌게 살고 싶다. 아직 할아버지가 가려면 멀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아무 말도 할아버지께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그게 느껴지셨나 봐요. 이 영상도 저희 할아버지가 분명히 보실 텐데 사랑하는 할머니, 할아버지 제가 옆에서 많이 호강시켜 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너 왜 우냐? 응? 왜 울어? 안 울었어. 응? 안 울었어. 안 울었어? 안약 뿌린 거야, 안약. 너 왜 우냐? 안 울었어. 네,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왔습니다. 너 왜 우냐? 안 울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더운데 수박 많이 드세요. 내가 수박 사드릴게요. 한 66만 명인데 수박을 다 사드리게?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여러분 다음에 안녕. 안녕 아니 아니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아니 안녕을 해야지.